대구 경북 따끈따끈한 화제를 찾아 시시콜콜한 화제를 모아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화제 신속 배달 띵동. 신나는 파악입니다. 근데 겨울이라서 너무 추워요. 아우 추워.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매서운 바람을 몰고 오는 동장군이 돌아왔습니다. 춥다고 웅크리고만 있기에는 이 겨울이 너무 아깝죠. 동장군이 와도 끄떡없는 곳을 찾아가면 되지. 얘들아, 겨울방학 나랑 같이 놀자. 동장군을 요리조리 피해 제일 먼저 놀러온 곳. 여름과 겨울 방학식에 맞춰서 개장하는 대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알록달록 반짝반짝 보기만 해도 신나는 거야. 커다란 실내에 놀이공원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놀거리 가득. 이곳은 그야말로 어린이 세상입니다. 와. 추위 걱정하지 않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원이 있네요. 맞아요. 어린다 여기. 네. 여기에 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실내에서 같이 신체 활동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쓱 보기만 해도 뭔가 신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나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니 바이킹, 각종 바운스를 이용하면서 즐길 수가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신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이들의 열기가 느껴져요. 후끈후끈합니다. 저도 옷 벗고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바깥에서 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크고 넓은 실내 공간에서 아이들은 뛰어놀아서 좋고 부모들도 오늘만은 조금 편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방학 때 이렇게 실내 놀이동산 와가지고 노니까 어떤 것 같아요? 실내 놀이터를 오니까 놀이동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핸드폰만 있는데 여기서 친구들과 노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야무지네요. 오늘 여기 문을 열자마자 땡하고 바로 오셨거든요. 아, 네. 오늘 하루 신나게 놀려주고 푹 재우려고. 우리 엄마들에게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방학에 되면은 사실 엄마들이 좀 고민이 많잖아요. 겨울에 이제 밖에 놀이동산 너무 추운데 여기는 실내니까 안에서 아이들이 뭐 감기 걸릴 걱정 없이 맞아요. 즐겁게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택했습니다. 저기. 아이들 노는데 종영 씨도 같이 끼는 거예요, 혹시? 갑니다. 네, 출발.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지만요. 어른이도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어서요. 저도 겨울방학 기분 한번 내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빨라.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재밌어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 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올겨울에 제가 썰매가 처음인데 진짜 너무 신나요.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애들이 눈치 주지는 않았어요? 출발. 제가 눈치가 없었나요? 이거 인간 인형 뽑기인가 봐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 조종을 해서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선물을 우리 아이가 얻은 것 같죠?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요거 타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재밌고 시원하고 하늘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실내 놀이동산 와가지고 너무 재밌겠어요, 그죠? 네, 밖에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놀고 그러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나게 뛰어논 뒤에 먹는 간식은 얼마나 꿀맛일까요? 평소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하는 간식들도 오늘만은 특별히 허락이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앉아서 먹는군요. 돗자리 펴고 앉아있으니까 네, 진짜 소풍 나온 것 같은 좋은데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애들도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만큼 더 놀고 갈 거예요? 밤새도록. 엄마들이 더 좋아하겠어요. 편하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될 때까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여기 있겠다는데 괜찮으세요, 어머니?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너무 귀엽죠? 따뜻한 실내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래요. 추워도 괜찮아. 이번에는 어디서 놀까요? 엥, 날도 추운데 웬 동물원?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 동물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뭔가 따뜻하고 조명도 포근한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구부터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여기는 계절 상관없이 이제 날씨 영향도 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이제 여기는 실내 동물원이고요. 70여 종의 동물들과 300마리 정도 되는 동물 친구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 이제 맹수까지 조류도 있고요.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동물원입니다. 이곳은 야외 동물원과 실내 동물원이 같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실내 동물원에는 주로 따뜻한 나라가 고향인 동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귀여워요. 그죠? 이 추위를 많이 타서 따뜻한 난로 밑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모기 방구니가 이미 다 텅텅 비었거든요. 네. 어떤 친구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모기를 잔뜩 준 건가요? 기니피그랑 카피바라 친구도 있었고 마라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다 뜯겼습니다. 어떻던가요? 늘 영상으로만 보던 거 실제로 만져보니까 너무 좋고 학교에서 교사인데요. 나중에 애들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 오고 싶을 만큼 진짜 너무 사전 답사 오신 건가 오고 싶어요. 봐요. 맞아요. 사람들, 제자들하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물들에게도 MBTI가 있다면 아마도 이 친구는 ENFP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너무 귀여워요. 카피바라라는 친구고요. 설치류 중에 제일 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치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한번 먹이체험 해보시겠어요? 치커리요? 그냥 줘도 되나요? 네, 집게 이용해서 먹이체험 하시면 돼요. 안녕, 카피바라야. 와, 엄청 큰 쥐같이 생겼어요. 엄청 잘 먹어요. 와. 또 친화력이 좋아서 만져도 겁내거나 싫어하는 게 없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 사실 엄청 순하네요. 악당쥐같이 생겨가지고 무섭지 않을까 했는데. 네, 성격이 엄청 순하고 사람을 좋아해요. 아, 진짜 귀여워요. 우와. 나무 위에 있는 거 지금 앵무새죠? 금강앵무라는 친구고 이제 보통 이제 해적들이 어깨 위에 올리는 새. 이제 그 아래 바로 보시면은 이제 기니피그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얘들아, 밥 줄게. 오, 먹이를 먹기 위해서 먹이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딱 이렇게 찾아오네요. 아, 너무 귀여워. 이곳은 파충류관인데요. 진짜 자연 서식지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공룡 같은 느낌의 얼굴이 저기 이렇게 있잖아요.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풀숲에 숨어서. 크로코다일 모니터라는 친구예요. 또 이제 육식을 하는 친구라서 이제 좀 위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네, 앞에 보이는 친구는 인도에서 온 벵갈 호랑이라는 친구예요. 위험 있죠. 우와, 가까이 왔어. 가까이서 보니까 더 위압감이. 네, 유리창 하나로 바로 넘어와서 느껴지시죠? 사자야, 맛있는 당나귀 가지고 왔어. 냠냠냠. 사자는 당나귀 먹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때만 또 먹는 친구들이거든요. 귀엽고 깜찍한 동물 친구들을 보며 아이도 어른도 동심으로 빠져듭니다. 아, 카피바라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귀여워요. 동물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네. 어떤 동물 친구들 만났어요? 말이랑 당나귀, 조랑, 말토끼 같은 동물들 만났어요. 겨울방학에 집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동물원에 나들이 나오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고 편하게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거 모든 아이들의 바람이죠, 사실상. 두 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애들이 동물한테 직접 먹이도 주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 활동이 충분히 많고 하니까 애들 학습적으로도 좋고 그냥 가족 여행으로도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방학 따뜻한 실내 동물원에서 동물들과 여기는 어디길래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저도 이 수상한 곳이 아닌가 잠깐 의심을 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앞쪽에 낚싯대가 쫙 이어진 걸 보니까 그럼 여기는 낚시 용품을 파는 곳인가요? 실내 낚시터, 낚시 카페, 낚시 선반 보러 온다고 보시면 돼요. 몸만 오시면은 저희들이 낚시 장비라든지 낚싯대, 미끼, 밥 모든 걸 무료로 제공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낚시는 중년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년 사이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플이 데이트를 하러도 오고요. 체험학습 삼아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분
잡은 잡으셨네요. 네. 그런데 맨손으로도 물고기를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물고기가 꽤 크네요. 엄청 크죠. 지금 몇 마리나 잡은 거예요? 저는 총 6마리 정도 잡았어요. 많이 잡았다. 지금까지 6마리. 6마리면 되게 많이 잡았어요. 엄청 많이 잡았네요. 네, 처음 치고는 많이 잡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낚시는 좀 해봐야겠다 하고 온 거예요? 여자친구 추천으로 한번 왔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실내 낚시터에서 낚시 해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언제 재밌어요? 뭐 때문에? 짜릿함. 안 잡히면 뭔가 또 아, 아쉽네 하는데 그 순간 확 잡혀요. 그럼 또. 손맛을 알아버렸어. 여기는 실내라서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낚시하기 힘들겠다 싶은 그런 날씨나 아니면 이제 또 낚시하러 가려면 먼 길도 가야 되잖아요. 뭐 저수지나 뭐 다른. 근데 그렇지 않게 여기는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도 손맛 좀 볼까요? 장비를 또 신중하게 골라야죠. 아, 그럼요. 장비빨이죠. 여기 아래 지금 이렇게 까맣게 움직이는 게 전부 물고기인 거예요? 그렇죠. 향어, 붕어, 메기, 잉어. 오호. 그렇죠. 그 주로 이제 그런 종류들이 많죠. 민물고기니까는. 또 바늘에다 밥을 하나씩 끼웁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미끼예요? 그렇죠. 고기 잡는 밥. 밥. 오. 그렇죠? 고기가 이 먹는 게 아니고 입에다가 전부 다 고기들이 뱉어냅니다. 왜냐하면 바늘이 있으니까는. 뱉어내기 전에 내가 빠르게 탁 챙겨내가 잡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잡아봅니다. 과연?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겠어, 놀라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요. 진짜 짜릿해요. 요거로 그럼 넣어서 무게도 재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팔찌 아까 드리는 걸 여기서 이제 찍습니다. 그럼 여기 무게 나옵니다. 저희 집에서는 손맛 보고 풀어주는 거. 손맛 보고 나서 포인트로 무게에 맞춰서 포인트를 주어집니다. 그 포인트를 적립해서 저희들은 상품으로 교환해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더 빨리 더 큰 고기 잡는지 대결 한번 할까요? 해보죠. 제가 또 그 숨겨진 재능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내가 이긴다! 파이팅! 네, 어느 때보다 진지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누가 물고기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낚시는 집중력이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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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쉽게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은근히 승부욕이 생기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월척이요, 진짜 커요.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월척 중에 월척인데. 정말 큰 거 잡으셨더라고요. 오, 이야. 1,300g입니다, 1,300. 미끼 똑같은 거 맞죠? 아, 그럼요. 와, 아니, 1,300g. 진짜 엄청 큰 거 잡았거든요. 네. 물고기가 이제 밥을 먹고 그냥 가는 것도 재밌고, 재배 때 딱 둘을 잡는 게, 손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짜릿하다. 짜릿. 아. 겨울아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못 노나. 중요한 건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요. 겨울방학 따뜻하고 신나게 보내보세요.